한국인 최초의 사제 고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기념 인물에 선정됐습니다. 앞으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는 국제 행사를 열 수 있어서 고 김대건 신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최선중 기자입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에 방문한 충남 당진 솔매마을.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제가 돼 천주교를 전도하다 순교한 고 김대건 신부의 고향입니다. 해마다 해외에서 천주교인 7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국제적 성지가 됐습니다. Ho una grande ammirazione per questo santo martire e ogni anno quando celebro la 이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됐습니다. 국내에서는 정약용과 허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도 평등과 박애 사상을 전파했던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. 이 계급 사회 안에서 특히 사람들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평등 사상 등이 유네스코에서 추구했던 이념과 잘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는 국제 행사를 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유네스코 본부에서 각종 저 김대건 신부 관련 전시회나 아니면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수 있어서 이번 세계 기념인물 선정으로 김대건 신부가 해외 선교사의 입국을 돕기 위해 1845년에 제작한 조선 전도와 친필 서신 30여 점에 세계 기록유상 등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